돌아다니시면서 괜찮으시죠?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어머. 다들 조금 없나요? 이 이름,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들이, 얼굴 보면 알만한 예, 사람들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뭐,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뭐 이런 일이 막 생겼을 때는 네. 오히려. 그렇죠. 그런 일이 안 생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살짝 잊을만 할 때가 위험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피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뭐 집에 틀어박혀 있어요? 꽁꽁 숨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뭐 경호원 대동하고 맨날 다닐 수도 없고. 아,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그동안에 뭐라고 보십니까? 본질요. 예. 저는 이제 정치 혐오, 정치 혐오의 산물인데, 네. 이거를 이제 일종의 정치 혐오를 또 정치권에서 마녀 사냥으로 막 이용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누군가를 악마화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 있든 옛날에 그 히틀러 때 보면 그 이런 전선을 잘 그어가지고 갈라치기하고 네. 하는 그 누구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그 나치 시대에 나온 예. 그런 아, 전략. 네, 저기. 그래서 네. 이름이 잘 생각 안 갑자기 나. 이름이 저도 요즘에 생각이 좀안 나. 노화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표를 결집시키는 가장 편한 방법이 뭔가 이제 상대를 만들고 상대를 적대시하면서 괴벨스? 맞아요. 댓글에다 괴벨스 괴벨스 상대를 너무 감사합니다. 적대시하면서 그걸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악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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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마녀 사냥 막 되면서 이 평소에 이 사는 거에 내 삶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뭉치죠. 그러면서 그 악마를 이제 증오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네.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을 중심에 뭉치는 거예요. 그 자기 지지층 결집이 돼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넓어지면서 결집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과거에 이제 파시스트들이 많이 써먹었던 거고, 네. 이제 나치 같은 경우는 유태인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했던 거고, 전형적인 그 정치 수법인데,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정치에 와서는 이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되는 하나의 현상인데, 이렇게 제일 또 이런 걸 많이 써먹은 사람 이제 트럼프. 네. 그래서 미국의 그 백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굉장히 소득이 예,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러스트벨트에, 예. 그렇죠. 왜냐면 임금 소득이 줄어드니까 실제 그렇죠, 예. 소득이. 이주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맞아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타격. 이주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국.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세계화 때문이다. 그렇죠, 중국이 이제 막싼 물건들을 생산하면서 거기로 모든 자본이 네. 몰리니까 미국의 현지에 있는 이 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죠. 또 사실은 그것이 이제 현상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경제 현상인데 그것이 이제 중국 때문이다 하면서 중국을 막 타겟팅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막 그렇죠. 늘어났잖아요. 혐오 범죄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경제 현상이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는 오바마 때부터였는데 오바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발현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정치화시킨 게 트럼프고, 트럼프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그것을 승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대만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시나리오가 다 돌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계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맞아요. 심각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보면 아베 총리에 대한 저격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것의 원흉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원흉이 시진핑이다, 아니면 원흉이 누구다, 이렇게 되면서 아니면 어떤 회사에 뭐 CEO가 있으면 그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타겟팅하면서 물론 그것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과하게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야, 이 사람을 이 천벌을 받아야 될 그렇죠. 마땅한 놈인데. 그러니까 이게 SNS하고 결합되고 또 그렇죠. 최근에는 유튜브하고 결합되고 이분이 온라인의 어떤 그렇죠. 영향이 막 화살촉 퍼진 같은 그런 영향에다가 그런 또 정치인들의 그 괴벨스식 어떤 전략 전술에
되니까 네. 서로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흥분을 시키면 네.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슈퍼챗 쏘고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보수 유튜버 엄청 예, 성장하면서 뭐 심해졌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이게 사실은 이성균 씨 건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마녀사냥? 그렇죠. 마녀사냥. 하나의 이제 타겟팅. 네. 그래서, 자, 이제, 마약이 문제야. 우리 사회는 지금 마약이 문제야. 다른 문제가 많은데, 네. 마약을 타겟팅해서,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국내에 막 국내에서 정치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네. 자신에 대한 정치 위정자들이 자신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면 어떤 타겟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지금 마약을 먹잇감을 딴 데로 돌리는 주는 거죠. 딴 데로 돌리는 그러면서 그 타겟에 어떤 그게 이성윤 씨가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희생이 된 건데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네. 이게 민주화가 되고 사람들이 지성에 대한 눈을 뜨면서 네. 근대 시대 이후에는 좀 많이 좋아지고 또 점점 발전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후반 예. 되면서 트럼프 이후부터 심해진 거죠. 노골화되는 거죠. 네. 전 세계가. 그러니까 국내로 좀 한정해서 좁혀서 보면 사실은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민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정치의식이 많아지면서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쭉 이제 정치 발전을 해오던 차에 어쨌든 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추모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양념 발언이 나오고 뒤이어서 또 이러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 통칭되는 정치의 퇴행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진영 대립 또 네. 이제 그 당대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해석하기 쉽고 또 그렇게 활용하기는 쉽죠. 네. 하지만 물론 그 문제도 있어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중범죄자 취급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적 응징을 정당화하는 심리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네. 그런 건 물론 있죠. 하지만 더 길게 보면 하나의 어떤 지금 세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념 발언부터 해서 그때 이제 집단 린치하는 거.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재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라고 그 사람을 응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연해지면요. 정말 위험한 사회가 돼요. 지금 이미 그런 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위험한 사회로? 뭐 우리는 일부 그렇긴 하지만 예. 뭐 우리는 아프리카라든가 이제 남미라는 거 이런 데보단 덜하죠. 아유, 예. 비교하면 안 되죠. 저기 그렇게 근데 막 그렇게 되는 불안한 거니까. 예. 그렇게 가는 거니까. 아이고야. 이게 시작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 그리고 독일이요. 네. 나치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사실 그전에 보면 그전에 무슨 정권이었죠? 그 나치 전에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정권이요. 그 독일이.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됐고 하면서 점점 심해지는데 누구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내가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요 저는 정말 자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두가.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한 어떤 중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행태들 이것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금 사이에서 보면 만연해 있는데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은요 기소도 대부분 안 돼 있어요. 수사도 안 끝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어간 것도 몇 개가 안 돼요. 대부분 현재 수사 중인 거예요. 네. 근데 워낙에 막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 과정을 다 까발리면서 피의사실 공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은연중에 벌써 재판 넘어갔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마녀사냥하듯이 이 사람을 저 사람들을 갖다가 중범죄자 취급을 해보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것에 대해 그것을 지켜보는 지지층이 나도 더 해야지
맞아, 우리 대장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 맞아, 저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럼 우리가 힘내서 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것을 절제시켜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여부는 정치 지도자의 양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혼탁해지고 거의 나치 수준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찌르던 나치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막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후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게 그 어제 저희 방송 출연했던 김준일 뉴스톱 대표 그 수석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곡선이 쌍봉낙타가 돼버렸다. 쌍봉낙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여론 지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극단화돼 있고 중간이 완전히 움푹 패인 이래서 잘 나타나지 않. 물론 이제 여론조사 지형을 돌려보면 여전히 한 30%대의 무당파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단적인 그 정치 이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막 이 대립의 정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 같은 거를 통해서 개헌도 해야 되고. 예. 제도 개혁이 좀 돼야 분점을 해야죠. 사실은. 근데 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좀 도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결집해야지 거학을 무찌른다.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먼저냐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네. 박근혜 탄핵 전후 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점에 있어서 사실은 진보 제가 그때 민주당에 있을 때 그 지적을 많이 했는데 네. 진보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는 진보에서 그 어떤 그 당시에 양념 운운하면서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사실은 은연중에 활용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그 말하자면 방치된 상태에서 이후에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처벌 이런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검찰의 어떤 수사로 연결이 되고 네. 그 앞장서신 게 윤석열 대통령.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요 검사라고 해서 전부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이런 어떤 좀 양식 있는 검사님들은 네. 오히려 말씀을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결론이 날 때까지. 네. 그게 정상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또 수사에 도움이 안 돼. 공표를 예. 막 하는 게. 예, 예, 그죠? 예.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튀고 막. 예, 예. 그리고 정치나 다른 어떤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예. 수사하는 사람. 독립적인 수사를. 여론이나 이런 게 막 왜곡되면서 영향을 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원래 수사를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신 분들은요. 끝날 때까지 얘기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입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검찰 집단이 등장을 한 거죠. 특수부. 예. 네. 그 더더군다나 굉장히 정치적이고 예. 언론 플레이에 능수능란한. 예. 그러니까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예. 검찰이 제가 그 전까지 봤던 검찰에 이렇게 좀 잘 나가시던 분들은 그런 유형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검찰 내부나 법조계가 그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그렇게 막 언론 플레이하고 가벼운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은 네. 승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좌천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다시 발탁해가지고 중심에 데리고 온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검찰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 플레이 잘하고 네. 막 시끌벅적하고 뭔가 자기를 과시하는 검사가 잘 나가는 걸로 이게 학습이 된 거죠. 전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어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단이 사실은 이제 정권 권력 자체가 돼버리면서 네.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의 이제 가장 익숙한 게 뭐냐. 누군가를 마녀 사냥하고 또 누군가를 전선을 그어가지고 적대시하면서 악마화하고 이분법적인 어떤 그 조치를 계속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외교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네. 매겨도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누구를 악마화하고 다 어떤 나라는 악마화하면서 네. 어떤 또 우리 우방은 무조건적인 선한 존재 네. 그래서 완전히 추종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 편 내 편 네 편 내 편 네. 갈라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데 사실 결과 굉장히 안 좋죠. 경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네. 문제가 딱 생기고 아니 그리고 심지어 수능할 때도 그런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집단 또는 어떤 이런 지금 현재 특수 검찰 집단 윤석열 사단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네. 그러니까 아까 사회 곳곳에 그렇죠.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성해야 되고 우리가 이 검찰 권위주의가 이런 어떤 정치 혐오하고 네.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결국은 과거의 군사 정권도 네.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냐면. 너무나 막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어설펐을 테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하고 비효율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개발도상국 시대 네.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딱 나를 따르라 하면서 등장해 버린 거 쿠데타. 근데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병상에 있고 이제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번 주는 모든 정치 일정들이 좀 스톱된 이런 상황인데 네. 다음 주 정도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떤 맥락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꿈꾸고 네. 또 국가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저는 이 정치 혐오 문제라든가 네.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우리 정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네. 네. 그다음에 지지층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뭐랄까 뭐 감사한데 네. 걱정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한다든지 네.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하시겠죠. 네. 네.